기자회견은 54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만 20분이었습니다. 이 20분 중엔 전임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만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부터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20번, 경제 18번, 산업 15번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100일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드러내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부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탈원전 정책 폐기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진상 규명도 강조했습니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사안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달라진 대북 기조를 부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취임 100일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까지 앞세우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